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충청 대망론을 꿈꾸던 이 전 총리의 정치 재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정치적 앞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원이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했지만 생전에 남긴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만난 사실과 금품 전달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끝까지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이번 유죄 판결로 이 전 총리의 정치적 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전 총리의 지역구인 부여 청양은 물론 선거구가 합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주 지역 출마 희망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편 총선을 앞둔 친노 세력들은 세종시의 집결에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기념 행사로 문재인 전 당대표는 불참했지만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나섰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이 큰 혼란과 고통에 이르기 이전에 균형발전의 저 철학이 지향하는 바처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로 대한민국이 거듭 태어나길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대전에서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총선을 향한 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